왔다. 왔어 진행자 왔답니다. 오늘 만장팔경 중 구단봉과 옥순봉을 보는 유람선 관광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제가 간 것은 겨울입니다. 시간이 좀 몇 개월 흘른 상인데 이제야 영상을 만들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구단봉 바로 앞에 보이는 것이 유람선을 타고 이렇게 앞에 보이는 저 바위가 구단봉입니다. 구단봉은 정면이 보이는 저 기암절벽들이 물속에 비쳤을 때 거북을 닮았다 해서 구단봉이라고 합니다. 여기는 조선인종 때 백의재상 이집원 선생이 배설을 버리고 이곳에 연거를 하면서 흰옷에 청을 타고 강산을 청량 식능물을 부담의 양 안에 베고 귀약을 타고 왕래를 하셨다 하는데 그때 보였었던 그 모습이 신성 같다 이런 이야기가 충주 수상스키로 유명합니다. 이쪽은 충주 쪽이죠. 청풍맹원 정말 청풍맹원 황진이 이야기 다 나오네요. 뿐만 아니라 이 조선 맹종 때 단양구시로 계셨던 분이 누구신가? 바로 우리 화폐에도 나오는 태계 이왕 선생님. 여기 단양군수로도 재직을 하셨다고 합니다. 지금 암벽들이 바위들이 아주 보기야 좋습니다. 지금 때로는 검게 보이고 때로는 하얗게 보이는데 지금 사실 비가 보슬보슬 내렸다가 거쳤다가 하기 때문에 이 주변이 어두워졌다 밝아졌다 해서 지금 카메라에 비치는 모습도 그렇게 비치고 있습니다. 날씨 따라 카메라 화면이 바뀌고 있음을 양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구단봉과 옥순봉은 유람선 관광을 하는 것이 아주 좋습니다. 등반을 해서 구단봉과 옥순봉을 오를 수도 있지만은 시간과 그리고 힘이 많이 듭니다. 그리고 단양팔경을 다 구경하시려고 그러면은 시간이 없죠. 저도 여기 단양팔경을 목표로 삼아 1박 2일에 관광을 하였습니다. 좀 빠듯하게 하셨지만은 보통 시간적 여유를 갖고 이쪽 단양팔경을 구경하시려고 그러면 2박 3일 정도는 잡으셔야 되는 듯 합니다. 이렇게 충주 구단봉과 옥순봉이 있는 이곳을 지금 여러분은 저 왔다와스와 함께 유람선 관광을 하고 있습니다. 유람선 위에서 모든 사진 촬영을 했기 때문에 때로는 깨끗하지 않고 때로는 더 어둡게 나오는 부분이 많이 있음을 양지 부탁드립니다. 지금 비가 보슬보슬 내리고 있는 시점이라 화면이 더 어둡습니다. 그래도 정해진 날짜 이미 유람선 탔는데 또 내고 왔어. 또 내일 다시 올 수도 없는 거야. 이렇게 해서 그냥 끝까지 찍고 있습니다. 이쪽은 옥순봉 쪽 같습니다. 네, 들어온 입구가 부담봉이요. 이렇게 해서 구단봉과 옥순봉을 보고 나서 잠시 휴식을 가지면서 주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카메라에 담아봅니다. 정말 멋있습니다. 가까이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면 그냥 입이 쩍 벌어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행을 하면서 진짜 단양팔경을 갔다 오지 않았다 그러면은 이 여행의 여자를 좀 꺼내는 것이 어렵지 않나 하는 그런 생각도 잠시 해봤습니다. 물론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정말 충주 호수를 이렇게 안고 있는 이 구단봉과 옥순봉 이렇게 우리들에게
수많은 세월이 흘러서 이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장관님이 자연이 우리에게 주는 이 아름다운 선물을 우리는 지금 지켜보고 있습니다. 그러니 우리들의 옛 선조, 조상, 먼저 가신 분들 이미 이런 내용을 알고 여기서 역사와 이야기와 사건을 만들어낸 겁니다. 아주 밝게 나오느냐, 해가 살짝 뜨나 봅니다. 이거 참 해 따라 사진빨도 이렇게 나옵니다. 혹시 이쪽 단양팔경을 관광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면 단양팔경뿐만 아니라 주변에 있는 이 동굴이 두 개 있습니다. 고수동굴하고 천둥동굴이 있고, 그 다음에 또 사찰 큰 게 있는 구인사라고 엄청나게 크죠. 그쪽도 제가 다 보여드릴 텐데 다음에 혹시 기획을 잡으셔서 한 2박 3일 정도 여유롭게 해서 단양팔경을 구경하시는 것이 좋을 듯 싶습니다. 저와 함께 오늘 단양팔경 중 부담봉과 옥순봉 유람선 관광을 하고 계십니다. 부담봉 옥순봉 관광이 끝나면 계속해서 다음 단양팔경 비경들이 연재될 예정이 오니 다음 영상을 기대하시고 또 영상이 여러분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오늘 단양팔경 구단봉 옥순봉 관광을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